경기도는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운영합니다. 경기도 특사경이 이 미세먼지 집중관리 기간을 맞아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수사에 나섰는데요. 방지 시설을 갖추지 않고 영업하거나 방진 덮개와 세륜 시설을 갖추지 않은 공사장 등이 적발됐습니다. 다림질 시설을 운영 중인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실내가 먼지로 뿌였습니다. 집중시설은 왜 설치가 안된 거죠? 그럼 안 해주니까 어떡해? 아니, 신고가 안 나갔는데 뭐 영업을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도내 한 도장 작업 사업장. 옥상 배출구를 확인해 보니 안료 등으로 뒤덮여 새까맣습니다. 공사장 흙먼지도 문제입니다. 방진 덮개를 갖추지 않아 흙먼지가 흩날립니다. 공사장 진출 입시에는 트럭 바퀴에 묻은 흙먼지를 씻어내야 하는데 바퀴를 세척하지 않고 드나들어 주변 도로가 흙먼지로 뒤덮였습니다. 기동 차량이 세를 안 하셔서 도로가 흙길이 돼 있잖아요. 경기도는 미세먼지 집중관리 시기를 맞아 도내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360곳을 수사했습니다. 그 결과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 미설치, 대기 배출 시설 신고 미이행 등 77곳의 위반 행위가 경기도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지난 10여 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하여 비산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미세먼지 불법 배출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함은 물론 적발된 사업장의 후속 조치도 점검할 방침입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